오사, 잘 튀어나오는 오사. 튀어나오는데 너무 뭉뚝하게 튀어나와. 아, 뭐가 딱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돌이야. 돌이야. Gear Times. 네, 1954 커스텀샵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미펜 오사를 저희가 먼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3대 연속으로 오사 커스텀샵을 해볼 건데 이게 아주 재밌는 순서인 게 저희가 얼마 전에 5월에 NOS를 한번 했었어요. 네, 오사 깨끗한 NOS. 거죠, 깨끗한 거죠. 이게 그 커스텀샵에서도 오사는 저희가 한 적이 없었던 게 50s를 한 적은 있지만 오사 수요 자체가 어떤 기념 모델이 아니면 사실 잘 없기 때문에 기념 모델로 이번에 70주년 모델로 NOS 했고요. 오늘 렐릭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헤비 렐릭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슈퍼 헤비 렐릭을 합니다. 가격은 NOS에서부터 698, 오늘은 799, 그리고 헤비 렐릭은 887, 슈퍼 헤비 렐릭은 933. 점입 가격이죠. 딱 점입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입 점입 가격 중에 입 오사 스트라토캐스터 70주년 기념 모델 와이드 페이드 투톤 선버스트 시리얼 넘버 XN431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사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모델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펜에서 렐릭을 한번 먼저 했잖아요. 했죠, 네. 근데 그 뭐 점수가 사실 뭐 거의 커스텀샵급의 사운드 점수가 나오는데 그럼 커스텀샵이 더 좋으면 이 오사라는 사운드의 기조를 유지한 채로 뭐가 더 좋을 수가 있는가?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사 계열 안에서 도대체 이거보다 사운드가 더 좋다는 건 뭔가? 네. 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어떤 디자인이나 그 오사라는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으로 출시된 연도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에 불과한 것인지 네. 아니면 실제로 사운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그게 뭔지. 얼마나 있는지 그 더 좋은 사운드라는 게 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사스트랩 렐릭이고요. 799만원 뭐 여기저기 까인 것들을 보면은 뭐 예쁘게 잘 까여 잘 있습니다. 깠어요? 네. 그리고 저쪽 이제 우리 거치되어 있는 다음 시간에 나올 모델들도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네, 그런 렐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모델은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저렴한 모델. 무슨 요새는 이제 막 머피랩 이런 그 특수 렐릭 모델들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우습다 보니까 네. 그래도 700, 800, 900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 생각은 드는 수준입니다. 네, 790. 12, 11, 12죠. 뭐 가성비가. 네, 뭐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네. 799니까 그냥 800이죠. 네. 네, made in USA입니다.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1kg로 가볍고요. 두께는 44+1mm, 피카드는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2프레트 뒷둘레는 79mm로 두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의 옵셋심 바디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의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렉의 소프트 V쉐입 느낌입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다 까여 있고요.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팬더 로고가 들어가 있고 커스텀샵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네. 본너 41.3mm 너비에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 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 통넥입니다. 지판은 이게 혼합 공률로 들어가 있네요. 184mm에서 241mm, 7.25인치에서 9.5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제스카 미디엄 빈티지 47095 프레시입니다.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54 싱글코일 픽업 3개 들어가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5단이네요. 네, 5단이에요. 사운드가 좋아진 게 아니라 볼륨이 커졌군요. 좋네요. 볼륨이 커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네. 자. 야, 이게 자동 연주 시스템이 있네. 굿! 너무 나무 소리죠? 네. 쇳소리 하나도 안 나고 마잘 좋고
그래도 그 손맛이 들어가네요. 네. 짝짝. 주얼리스트. 레드락이고요. 좋습니다. 이게 뭐 사운드가 더 좋아졌다라는 그 느낌이 일단 볼륨이 좀 더 나오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더 만족감은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사운드가 뭐 결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뭐 좀 더 멋있고, 네, 좀 더 뭐 좀 픽업 셀렉팅도 좀 더 되고 다섯 개도 되고, 네, 다섯 개나 되고, 아, 네. 참. 자, 코러스를 좀 넣어가지고. 야, 이. 혼합곡률 덕택에 네. 1번 줄 이 촉형에 걸리는데 원래 네. 7점이 오면 걸리는데 피해 나갑니다. 아 좋습니다. 네, 뭐, 네 사운드 잘 유의미한 그런 건 네. 아니고 네. 마샤기 마샤기
진짜 짧죠? 그렇습니다. 좋다. 이 어떤 뭐랄까 지난 시간에 비해서 그 확실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사운드가 좀 더 다채롭게 잘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표현력들이 조금 더 좋다라고 네, 해요. 좀 더 생동감이 있는 오사 사운드. 지난 시간에는 약간 불편한데 거의 숨 넘어가듯이 꾸역꾸역 네, 이제 그 나오는 그 오사 특유의 그 원시적인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시적인 느낌이 조금 더 보강이 된 정도의 네. 아, 그런 연주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뭐 오산 뭐 이런 재미인 거죠. 네, 바로 반주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잘 튀어나옵니다. 네, 쫙쫙 튀어나옵니다. 오사 잘 튀어나오는 오사. 네,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투석기. 투석기. 진짜 원시적으로 튀어나오네. 야, 튀어나오는데 너무 뭉뚝하게 튀어나와. 아, 뭐가 딱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돌이야. 돌이야.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의미는 있어요.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어떻게 불편하고 막혀 있었던 그런 느낌에서 네. 훨씬 더 잘 나오는 물론 네. 나오는 게 돌이기는 한데 네. 투석기기는 한데 그래도 잘 튀어나오는 기타 네. 잘 튀기 잘 튀기 네, 잘 튀기 하겠습니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9, 평균은 79.5로 NOS랑 완전 동점이거든요. 80, 79. 근데 이제 NOS랑 그 디테일이 뭐가 다르냐면 사운드가 둘 다 1점씩 올라가고 네, 가성비가 하나씩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운드는 조금 더 활짝 열려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 만큼 네. 가성비가 하나씩 떨어졌고 근데 다음 시간에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요거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사 스트랫 헤비 랠릭으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더 멋있는 랠릭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